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황폐하납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아침에 레오 게이 만나갖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갖고 같이 그 짬뽕 잘한다는 데 있어갖고. 어서 오고. 예. 짬뽕 잘한다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 갔어요. 예. 그 카페에 사진 안 올렸어요. 예? 맛있었어요. 맛있던데? 아니, 그러는 거야. 그, 형님, 다음에 제가 진짜 맛있게 짬뽕 하는데 한번 아는데 가시죠? 그런 거야. 난 또 그랬지. 야, 짬뽕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러면서 또, 예, 너스레 떨었거든요? 그랬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갔거든요. 인하대학교 그 뒤에 무슨 공원? 수봉공원. 수봉공원? 거기 무슨 산 있는 데로 올라가더라고. 수봉산. 수봉산. 예, 수봉산 수봉공원 옆에 있는 뭔 짬뽕집이었어요. 맛있던데요? 예. 거기서 또 알아봐 주신 분 계셔갖고 뭐 마지막에 밥 먹고 와갖고 예. 가게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고 예 레오게인의 그 바버샵 가서 머리 자르고 그러고 왔어요. 예. 맛있던데요? 머리 잘랐지. 옆에 밀었어요. 옆에 이렇게 싹 밀고. 삭발 얘기 어제 했는데 어제 안 들어오셨구나. 예.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아, 씨발 어제 안 오고 왜 내 날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씩. 예.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나를 보는 분들도 아, 지겹다. 예. 어제 뭐 하고 안 오셨, 뭐, 왜,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어제 안 오시고 뭐 했어요? 아, 어제 대학교 시험이었어? 아, 다들 개인사 때문에 바쁘구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언제나 방송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이 그분들이랑 이제 좀 약간 유대감이 쌓이는 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와, 어제 방송할 어제 진짜 고비였어요. 어제 방송하면서 너무 졸려갖고 어제 막 잠 꾹꾹 참아가면서 했는데 아 힘들었어. 어제 약발방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 예. 링크 드렸습니다. 뭐예요? 어제 형 방송 중에 잠든 나 방송 중에 잠든 건 누가 캡처? 아 그러니까 내가 기면증?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마우스를 잡고 컨텐츠를 하고 있었어. 막 이제 멘트를 치고 있는데 한 10초간 기억이 끊겨 있어. 오, 나 얼마나 잤지? 뭐지? 형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영상입니다. 어제 나 처음 그런 거 처음 겪어봐. 이거구나. 어디 보자. 그래 눈 움직이잖아. 뭐야? 안 잤는데? 제일 처음에. 오늘 잠들었다 임신. 잤네. 그러니까 이때 기억이 살짝 끊기더라고.
이것도 캡처, 이것도 저 캐치를 하셨구나. 아, 어제 좀 힘들더라고. 예. 네. 그래도 원래 어제 4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5시 좀 넘어갖고 방송했어요. 예. 네.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방송 안 한 이유. 코트 어멍께서 노후 준비하라고 부동산 정말. 아, 엊그저께. 예, 네, 엊그저께. 예?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게임 방송 할것 같은데요? 오늘은 해야죠. 오늘 뭐 보니까는 좀 재밌는 게임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도저히 못 미룰 것 같아요. 오늘은 무조건 똥게임 갑니다. 예, 진짜로. 오늘은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이 내 입으로 나온다? 무조건 한다는 얘기예요. 왜 웃지? 왜 웃어? 어제도 무조건. 그저께도 무조건. 아, 진짜? 내 맨날 무조건 무조건 그랬어? 미나칼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구나가 자동으로 나오네. 아, 머리 간지러. 네. 게임 일부러 하기 싫은가 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컨텐츠들을 좀 하고 나면은 막 새벽 네, 그러니까 게임 방송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가, 그러니까 좀 그 캠 방송 하다가 게임 방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게임 방송부터 하면은, 아이, 그러면 당연히 안 보죠. 게임 방송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약이 바짝 오른다고? 맨날 안 지키니까. 아, 알았어, 할게요. 오늘 무조건 합니다. 부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라고? 알았어.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으시면 난 그렇게 할게요. 네. 그 레오게이가 짬뽕을 좋아하나봐. 그래갖고 짬뽕집 진짜 맛있는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거기를 이제 갔었어요. 아침에 9시 40분에 우리 집에 와갖고, 어, 그러고 같이 출발해갖고. 예. 사진 찍어놓은 건 있어. 단톡방에 올리긴 했지. 카페 단톡방에. 아, 카페래. 바이크 단톡방에다가. 여기 이름이 뭐냐면요, 공원장. 공원강? 공원장. 공원장이라는 곳이에요. 공원장. 예. 이 대표 메뉴가 너 개졸려 보인다? 아니 아니, 안 졸려요. 오늘은 냉짬뽕, 삼성고추짬뽕. 약간 삼성고추짬뽕 두 개에다. 아, 우리 러러즈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킥뷰드요. 킥뷰드요. 킥뷰. 이래 생겼더라고요. 네. 해삼. 다른 짬뽕집이랑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좀 국물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 먹을만 하던데요. 그러니까 글마가 짬뽕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짬뽕 좋아하는 사람 모임? 뭐 카페? 뭐 이런 거 있나봐. 어,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그런 커뮤니티가 있나봐. 그럼 이게 짬뽕 정보를 공유하는 곳에 가입이 돼 있나봐, 레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로 해갖고 여기를 간 거야. 인하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로 가갖고 이걸 먹었죠. 예. 탕수육도 시켜갖고. 밥 누가 샀을까요? 내가 산다고 사정 했는데. 예. 아, 이러면 형님 오래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 나를 오래 못 본다는 얘기 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밥 사고 네가 한번 밥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머리 하고 존나 피곤하고 이때도 잤어. 레오게이. 아니야. 머리 이렇게 하고요. 예. 아,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형님 대역죄인 같으신데요. 대역죄인. 셀카 어플 나 안 써. 자꾸 뭐 얼굴에다가 뭐 포샵을 하네 어쩌네 이러는데 저거 저는 상남자라서 그런 거 안 해요. 저 삼성 기본 어플 써요. 예. 자꾸 뭘 만진다, 뭘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 저기서 어떻게 더 망가뜨려? 뭐 망가뜨리고 찍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자꾸 뭐 내가 셀카 올릴 때마다 턱을 왜 깎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이러는데 되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좀 되게 재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 재수가 없어요. 예? 제가 조금이라도 얼굴 잘 나오면은 뭔가 그 질투가 생기고 그래요? 왜 지겨워요 저는. 저 얼굴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요. 네? 민경훈 바이를 100개 어제도 왔었지? 나이따 나이따 어서와. 틱톡 갔다고? 아 그 어쩌라고? 나 그럼 셀카 찍지 말라고? 셀카 찍지 말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아 우리 헬로키티 나이스. 저보다 누님이죠 헬로키티님은. 맞죠? 왕자님 오늘 대종 2분에 이거요? 이런 거 다 알리에서 하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씩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 알리에서 파는 바이크 라이딩 장비 자켓이 됐건 라이딩 진이 됐건 그 보호대 들어가 있는 바지 같은 거 그거를 자기네들이 떼갖고 택만 떼고 자기네 상표만 딱 붙여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막 10만원 더 얹어서 팔고 이 지랄들 해요. 예, 바이크 장비 업계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최대 그 바이크 커뮤니티인 그 네이버 그 바이크 바튜메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그 홈페이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죠. 예, 의혹 올라오고 막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나락을 가는 거죠. 기업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 개인 업자가 그렇게들 해대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되게 싸게 팔거든요. 뭐 바이크 튜닝 용품이 됐건 뭐 안개 등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도 이제 좀 싸게 띄어갖고 그걸 이제 그냥 자기네들이 뭐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만 딱 붙여갖고 파는데 10만 원이 뻥튀기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중국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싼 장비 안 살라고. 왕자님도 손만 대면 직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잖아.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갖고 예. 너도 커뮤 자료 출처 같이 하잖아.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아니 원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똥들은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원래 커뮤니티 대한민국에 이제 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팬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뭐 거기에 떠도는 자료들이 다 서로 똥 먹고 똥 먹기야. 아. DC에서 퍼진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퍼진 것도 있고 그래요. 원래 돌고 도는 건데. 뽀따 고맙습니다. 예. 원래 그런 건데 뭐 우리 카페가 뭐 똥 갖다 퍼다가 나르는 것도 아니고 원래 커뮤니티 똥은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아, 우리 산이사인님께서 100개. 형님 야동. 그런 행동들이 카페 질을 떨어뜨리는 존먹는 행.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겠니님. 어서 오세요. 자주 보이네. 어서 오세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니 야동 품번 같은 거를 왜 카페에다 적어요? 그게 야동 공유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선 넘는 행동을 해갖고 카페 그 저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죠. 강탈이 아닌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깜짝 놀랐었어. 카페가 원래 그 등급이 있거든요. 왕자님 보도. 보도. 고맙습니다.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씨앗부터 해갖고 뭐 열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맨 마지막은 숲 단계인데 숲 단계까지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왕견이 뻗다. 예, 말 좀 막지 말고 나중에 좀 저기 좀 그런 거 좀 시키면 안 돼요? 이악 물고 그냥 계속 뻗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도 말 좀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왕견이 뻗도 뻗다. 고맙습니다. 예. 나처럼 글을 안 쓰면 나처럼 글을 안 쓰면 되는 거야. 뽀따. 고맙습니다. 뽀따. 왕견인 뽀또. 뽀따. 고맙습니다. 뽀따. 포도. 뽀따.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은 씨앗 1단계로 돼 있어 갖고 나 되게 놀랬어. 뭐지? 우리 카페 뭐 문제 생겼나? 완전히 뽀또. 아이씨. 뽀또. 고맙습니다. 뽀또. 보조. 뽀또.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 씨앗 오늘 맨 감독 안 오나. 씨앗 단계 1단계로 노출되는 게 뽀또.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뽀따. 고맙다. 뽀따. 뽀따.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카페가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었더라고. 그 오늘 카페 되게 느리던데 어플이. 완전히 뽀또. 뽀따. 고맙습니다. 카페가 되게 느리더라고. 어플 나만 그랬나?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뜨더라고 오늘. 나만 그러니까 아무튼 좀 쫄았지. 예, 카페 뭐 제재 먹은 줄 알고. 맞아, 존나 느렸어. 아, 네이버 이것들 뭐하노?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그 카카오톡에서 오픈톡 이거 단톡 그 오픈톡 관리하는. 왕견인 마지막 보도. 뽀따.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 오픈톡 관리하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다 이제 광고 기능 추가해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뭐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닥치고 붙어. 뽀따.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바로 웨이.
마조용해, 너도. 아, 씨발, 내 절 좆대네. 아, 싸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 좀. 맞다! 고맙습니다. 예. 네. 싸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치? 억지 리액션. 이게 진짜 일한다는 기분 들어요. 네, 방송 좀 약간 즐기면서 해야 저도 현타가 덜한데. 하세요. 아, 씨.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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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씨발. 진짜. 재미 존나 없어, 씨발. 재미 없어. 재밌어. 오히려 좋아. 뻗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네. 내일 성지합창단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매주 토요일은 성지합창단 합니다. 이용기랑 그 누구죠? 엠플라잉의 유혜승. 유혜승. 예. 이 사랑했었다 그걸로 할 거고 곡이 좀 되긴 했는데 머리 키우 괜찮을 것 같아요. 형 코트코트에 BBQ 보내주면 오늘 먹어주냐고. BBQ? 치킨? 치킨 먹으라고? 먹방 지원? 먹방 후원? 네, 4분 남았어요. 12시가 넘어가면 쿠폰을 못 쓰더라고요. 미리 보내놔. 코트코트에다 보내지 말고 거기는 이제 여성 팬들 전용 카톡이야. 예.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노래하는 코트 플러스 친구로 보내줘.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골뱅이 한글 노래하는 코트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고 COAT는 여성 팬들 전용 공간이야. 무슨 차별이 심한 거야? 남자들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 예. 여성 전용이야. 갈라치기라니. 집 오빠 코트코트로 보낼게. 보내줘 거기로. 뭐 내일이라도 할게. 코트 형만의 여성 전용 주차장이야. 맞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여성 가족폰. 사실 또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다들 걱정할까 봐. 어제 내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어. 다른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 놀라지 말고. 바이크 안 다쳤고 나도 안 다쳤어. 그냥 나는 종아리에다가 데일밴드 하나 바른 거 그거 말고 없어. 도로 한복판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크가 무겁잖아. 바이크 세우려면은 이렇게 끌어 세우는 게 아니라 핸들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가지고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살짝 옆으로 꿍했어. 근데 그거 세우면서 몸에 근육을 많이 썼나 봐. 와, 오늘 자고 일어난 순간부터 그냥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약간 맞짱 뜬 다음날 느낌? 남자들 알지? 맞짱 뜬 적 있지? 맞짱 뜬 다음날 느낌?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근육통?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해. 뽀삐 기스난 거면 넌 뒤져.
정바이크 타다 다치거나 뒤지면 나한테 뒤진다 바적하자. 뭐 위험한 상황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들 말고. 예, 그랬었어. 아주 어제 보험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였지? 그 일 있었던 게? 예. 어저께구나. 어저께네. 어제. 어제. 체지방률 80이니까 조금만 힘써도 힘들지 걱정 바로 안 해줄게. 누가 꼬라박은 거냐고? 차가 나를 툭 쳤어. 그래가지고 어어어 넘어간 거야. 그냥 서로 합의 봤어. 뭐 그냥 피해 그 보험 접수 취소하고 그랬어. 차 욕할 게 아니야. 나도 무리하게 끼어들었었어. 합의금 오지게 뜯어내자. 아니야. 나는 근데 가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 근데 다행히도 또 괜찮은 분 만나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어. 뭐 누가 피해본 게 없으니까. 나 그냥 데일밴드 하나 바른 거 말고 데일밴드 하나 붙인 거 말고 없어.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거기 위에 데일밴드 하나 딱 붙이고 다리에 상처 하나 또 늘었어. 내가 다리에 상처가 존나 많잖아. 다 바이크 타다 다친 사고거든. 종아리를 많이 다쳤어. 이거지. 이게 다 바이크 타다가 다친 거야. 이런 자국들이. 저 무릎 멍이 아니라 예전에 그 쓸려갖고 뭘 영광의 상처야. 안 꼬맨 게 어디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형이 아무리 이런 비행신 이지만 사랑해 몸 건강히 타라. 아니 뭐 축구하다가 뭐 조금 이렇게 까지거나 그러면은 굳이 뭐 이렇게 다쳐가면서 축구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 아니요? 진짜 바접 마려운 사고가 아직 안 나서 다행인 거지. 왁싱은 바접 마렵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진짜 바이크 접고 싶다. 그만큼 이 취미 때려치고 싶다. 손해가 너무 막심했을 때 몸 다치고 바이크 다치고 상대방 배상해줘야 되고 내 잘못이고 이러면 진짜 족같지. 진짜 바전 마렵지 그러면. 아이씨 막 개같은 취미네. 돈 몇천만원 걍 깨지네. 그런거? 바전 마려운 사고 나기 전에 접어야지 하는데 아 못 접어. 이게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 타보면 알지. 절대 못 접는다는 것을. 뭐 너무 더운 날은 아 우리 미드 아칼리 100개 나이까? 나이까? 아 제발 안전하게 타. 그러려고 오늘 내 다리에 흙채 뿌림? 아니 안 뿌렸어. 저기 그 낚시 한번 배워보려고. 낚시 낚시 골프 바이크 뭐 이런 거 말고 없지 않아? 남자들 취미들? 바이크나 한번 해보려고. 바이크 아 바이크래. 저 낚시나 한번 해보려고. 아 그거는 방송으로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한번 낚시 배우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신분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형님. 아, 그 바이크 단톡방에 낚시 장비 이런 거 뭐 취급하고 하는 친구가 또 있어. 글마가 나중에 한번 자기 장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바다에서 할 거냐고, 강에서 할 거냐고. 뭐 좀 설명을 많이 해 주더라고. 오래 해 봤나 봐. 그래서 그냥 뭐 선상 낚시 같은 거 한번 즐겨 보려고. 낚시 바이럴. 사람은 취미가 있어야 돼.
피겨 스케이팅 어떠냐고?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재밌냐? 어? 빙판에서 그냥 뭐 저 뭐 스케이팅 이지랄하면 타는 재밌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비비큐 보냈는데 내일 휴방하면 오비 찾으러 간다. 알았다 꼬찌야, 고맙다잉. 예전에 목동 아이스링크장 가갖고 거기서 데이트한 적은 한번 있었어. 재밌던데? 둘 다 스케이트랑 롤러브레이드 뭐 이런 거 탈 줄 알아가지고 인라인이랑 이런 거 탈 줄 알아가지고 간 적 있었어. 예전에 한번 시원하고 좋긴 하던데 재미는 없던데? 아 우리 또 카페맨이 100개 아이따 아이따 실사. 카페맨 어서 오고. 안되겠다 카페맨에 그거 한번 또 봐야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입마가 카페맨이야. 존나 귀여웠어. 머리는 언제 밈? 너 블랙 할까? 그때서야야? 너 블랙 해줄까? 어? 너 블랙 할까? 생각 고맙다. 버스킹 끝나고 할 거야. 머리는 그때 밀 거야. 아까 이제 그 어저께 오프닝 방송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 오늘도 뭐 머리 미는 거 가지고 자꾸 뒷북치고 얘기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겠지. 그 이제 내 머리가 언젠가 밀려 있을 거야. 이번 달에 머리가 아마 밀려 있을 거야. 그때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뭐 15만 찍었다고 바로 머리 밀 수는 없고 버스킹이 끝나야 하지. 그 이유는 버스킹 이제 보는 이제 사람들도 못 알아봐. 빡빡이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방송에서 머리 밀어야죠. 빨리 뭐라고 뭐 그렇게. 빨리 밀고 빨리 길러야 집안 돌아. 근데 머리가 길려면 이만큼 길려면은 한 1년 걸릴 거.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1년 정도 걸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VOS를 왜 무시했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이 악물고 찍은 거 아니야. 내가 머리 민다니까. 우리 캐티 언니야. 백킹 왔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존나 어거지로 찍었잖아. 다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하면서. 정수기 뚜껑 보여주면 안 돼? 궁금해. 어거지로 찍었으면서 다들 뭐. 캐티 언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약 물고 10분만 찍은 거 팩트야. 난 그걸 봤어. 그만큼 형의 빡빡머리를 보고 싶었던 거지 사람들이. 그거 알지. 네.
일단은 뭐 찍었으니까 하는 건 하는 거고 이제 삭발리기 이제 그만. 삭발리기 그만. 오늘은 좀 삭발리기 좀 그만하자. 내일도 어차피 할 거고 내일 모레도 할 텐데 그만 좀 하자. 그래 그만해. 하기로 했으니까.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뭐 하면 하는 거지. 아 오늘은 공포 게임 안 할 것 같은데? 공포 게임 안 하고 그냥 뭐 어쨌건 게임 방송 하긴 할 거야. 게임 추천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야지. 브라질리언 왁싱은 왜 안 하시죠? 그걸 왜 해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라고? 나한테? 왜? 아 닉네임 바꿔도 항상 응원하는 거 알아주시길. 알겠어요. 네 계속 보는데.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닉네임 자주 바꾸세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며칠에 한 번 바꾸는 건가? 하루 24시간에 한 번. 24시간에 한 번씩 닉네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브라질리언 왁싱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너 한 번 해보지 않았냐, 랄프야? 저 한 3개월 했었죠. 3개월? 예. 관리하기 힘들지? 계속 가야 되잖아. 계속 왁싱장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 그걸 제모할 수는 없는 거야? 안 돼요. 아예 안 나게? 계속 뽑다 보면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뽑다 보면은? 예. 근데 지금 더 많아졌어요. 뽑기 전부터. 아 많이 뽑다 보니까 계속 더 많아져 버렸어? 예. 아마존이 밀림이에요. 첼시 뭐라 그랬는데 별로 강제 퇴장 당한 거야? 쟤는? 뭐 했는데? 전마 뭐라 그랬는데 강퇴 당한 거야? 자 제가 볼게요. 이거는 얘 아직도 방송하나 엮였다. 아 지겨워. 예. 네. 아 지겨워. 몰라 지겨워. 어우 지겨워. 근데 뭐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거는 아 이게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하니까. 장점도 있어요 진짜로. 장점도 있대. 네. 레오야 고생했다 오늘. 형님 오늘 즐거웠. 그래 그래. 우리 슬치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때유 오빠 머리 앞으로 다 내린 거 구... 앞머리 이거 다 이렇게 넘겼는데 이거를 다시 내려달라고? 술상지우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싫어. 싫어. 다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아랫입술 정도까지 내려와. 요 정도까지 내려와 앞머리. 아니 당연히 기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머리가 이거 내리면 여기까지 오지 당연히. 길지 머리. 아 알아서 하나 내려볼게.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거야?
봐봐.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잖아. 어. 근데 이거를 삭발하니 이거 길라면 1년 걸리겠지. 아, 1년은 아니더라도 한 8개월, 10개월 걸리겠지. 어. 혹시 머리가 멋있다 생각해서 기르는 건가요? 복염을 부탁해야. 니는 무슨 머리 스타일 아는데? 니 존나 못생긴 거 나 다 알아. 너 못생겼잖아. 여자친구도 없잖아. 여자 사귀어본 적도 없잖아. 라이프가 해주는 거야? 너 키 170도 안 되잖아. 너 어깨 좁잖아. 어디가 주목받아본 적도 없잖아. 미안해. 냉큐큐 토트님 말이 괜찮은 척하죠? 부들부들 안 한 척하죠? 어떻게든지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하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이러면서 그 패턴 제가 잘 알죠? 파워레프트 고마워. 키우키우 가소로울 곳. 가소롭대. 복염을 부탁해. 사실 슬프죠? 빡치죠? 적같죠? 뭐? 그만하라고? 왜 방역길 넘냐? 오늘 한 따까리에. 아니야. 근데 170도 안 되는 애들이 진짜 존재하나? 많지. 콧박이 평균 외모 보여줘? 콧박이 평균 외모야 이게. 어, 이 콧박이 평균 외모고 코순이 평균 외모 여기 있다. 옷 많이 어? 아? 뭐야 이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해? 아 문제. 어. 아 근데 아니 나 이거 나 뭐 이상한 거 한 게 아니라 나 그냥 찐따 쳤어. 그냥 구글에다 찐따 쳤어. 찐따 쳤는데 이게 왜 나와. 아니 구글에다 찐따 쳤는데 이게 왜 나와. 어 고소할게요. 어 아오니인 줄. Fucking disgusting. 저 못 넘는데 불렀어요? 하루에 100개 고맙다. 이게 나라냐? 늑대 엄마. 문진. 나야라. 야라이 개새끼야. Fucking disgusting. 뭐야? 이런 비행신. 오늘은 6시까지 방송하자. 근데 6시까지 방송하는 건 좋아. 좋은데 오늘 좀 빨리 채우는 거 어떨까? 어? 오늘 다들 10시 일반으로 모아서 빨리 채워보는 거 어떨까? 그럼 나도 6시까지 풀텐션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어. 나 오늘 그냥 보여줄게. 대놓고 그냥 보여줄게. 어. 지른대. 나도 콘텐츠 빨리 하고 싶어. 달콤 앵두야. 버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장재훈아, 나 놀리는 것도 매기는 거지? 방송 1시간 만에 별풍 3,000개. 미쳤다. 월클 코트다. 블랙 마력계 왜 그래? 나 놀리는 거지, 저거. 다른 방송 안 봐서 졌단 얘기 하는 거지. 저나 매기는 거지, 저 말은. 나이다. 형, 나돈 없어? 근데 나도 하루 할당량이 뭘 채워요? 아, 배고프신가 보다. 나도 할당량이 하루 만 개라서 그 쳤으면은 그래야 이제 또 나도 사실은 유지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형 15만 넘었대. 키우키우키우 내 취미생활. 오늘 넘을 것 같더라고. 띵곡의 별풍쏨. 어허, 남이 해주는 방송하는데 1시간 3천 개 엎드려 절해야지. 아이고, 천재 저런 만져보네요. 풍선 막는 정말 쓰레기 같은 채팅 감사합니다. 치는 새끼는 바로 응원해요. 블랙을 때리면서 우리 또 캐티 언니 같은 분들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 지랄 맞은 새끼들은 풍선을 안 쏴요. 예. 조용히 응원하면서 방송에다 후원 많이 해주는 사람들 지랄 맞지 않아요. 지랄 맞은 새끼들은 항상 저렇게 블랙을 처당해요. 그래놓고 나한테 찡찡거려요. 예. 저런 사람 풍 절대 안 써요. 풍선도 안쏴 쟤네들 풍선을 쏘기라냐. 방송에 무슨 도움이 되냐. 오히려 지랄 맞게 버터 굴지. 버터나 해줘요. 버터 고맙다. 그래놓고 나또 찡찡대. 아형나 장난한 건데 왜 그래 이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어깨 손 올리면서 친한 척해. 정말 역겹지. 아, 캐티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느낀 게 있어. 우리 다미안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너무 고맙다. 항상 웃게 해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만개 채우는 게좀 더딜 것 같아서 좀 루즈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게이지를 띄었어요. 예.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욕심이 없어요. 예. 딱 켰을 때 만개. 이걸 받아야 저도 지금 비싼 편집자 쓰면서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 유튜브도 적자고.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든 척 하는 게 존나 힘들어요. 예. 일단 10개 띄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니까 좋다. 그래, 이게 또 나는 이게 채워야 나도 하니까. 100개 고맙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레알 적자야. 적자라서 약간 신하인 이응지 단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시 일반 두배주에 짱풍 털자들어. 적자 나올 정도로 못 벌어.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만개 이상은 받아야 이게 또 유지가 되고 그런 거다. 이거지. 그냥 아예 랄프도 없고 편집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전처럼 막 예뻐해 주겠니가 또 100개 나이다 너무 고맙고 성지합창단 팝송은 에바겠지? 걔 씨베바지 팝송을 어떻게 해? 개 에바야. 합창단 성대모사 팝송을 어떻게 해. 개 에바야. 진짜 에바야. 너무 아니야 그거는. 우리 코트랭이 또 300개 나이다. 고카츠루비가 경계 이제 좀잘 보이게 해줘.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냐? 딱이 정도 같지 않아?
다시 만날까 봐 한 소절만 다시 만날까 봐 나 잘 몰라. 형 다시 만날까 봐 한 소절만. 어,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어떡하냐. 대신 킥뷰를 줄게. 아, 우리 또 세아입니다. 우리 세아가 또 단톡방 막내. 예. 우리 세아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맙다잉. 아, 우리 또 페이지 줍는 달인. 천사계.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다. 아이고 참 좋아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염을 부탁해가 또 배꼽을 보여달라고? 어차피 속보일 건데 더 보이면 어때? 멀고생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 어 네가 해달라는 게 뭐였는데? 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 네가 해달라는 게 뭐였는데? DJ님이 생각했을 때 아구찜도 창렬 음식에 포함되나요? 가성비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구찜 창렬 음식 맞죠? 와, 배꼽이 눈꼽아 내 야무지다야. 일단 3만 원 넘잖아요. 아구 지금 창렬 음식 맞아요. 아 우리 윤시우 포맨에 후회한다. 그거는 조회수 안 나올 듯. 냉정하게 합창단 포맨 후회한다는 대반가요.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츄 100만 볼트 전광석화 해달라고 해서 너 몇 개 쌌는데? 오늘의 MVP는 캐티언니한데? 어 윤시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MVP는 캐티언니한데? 너 몇 개 쌌는디? 300, 110?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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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개 쏜 사람도 배꼽 보여줬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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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피카츄 100만 볼트가 뭐냐고. 자꾸 어설프게 맥감독 흉내내지마 트릉아. 흉내내잖아 자꾸 맥감독 재밌으니까.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채팅 신고해도 되나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채팅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 채팅 많이 순화됐는데 예 많이 좋아졌어요 채팅. 아니야 안 해줘도 돼 재워야 한다 해서 그런 김에 준 거야. 알고 있지. 고맙다 트릉아. 뭐 넌 자주 오고 어느 정도 유대감이 쌓였다고 생각해. 자주 오는 애 자주 오고 채팅 많이 치고 그러면 나도 닉네임을 외우지. 그럼 나 그 사람이 100개 쏘면 오늘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항상 뭐 좀 약간 휴방 관련으로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냉랭해지거나 그럼 그럴 때 진짜 무슨 악어 새끼들 마냥 수면 위로 올라와. 그래 그때 막 족같은 채팅을 치는 거야. 이 새끼 너 이럴 줄 알았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욕 존나 하고. 그럼 그런 애들은 처음 본 애들이야. 언제 팬가입들 해놨지? 미친 새끼들 아니야 하면서 아 그때 너무 당황스럽지. 나 욕할 때 내가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채팅 치는 씨발놈들이 있어요. 항상 건방들이 문제지 키우. 시끄러. 아 그래? 근데 파워리프트 형님 누구야? 구독권 매일 쏴주시는데 너무 고마움 유유. 그니까 파워리프트 때문에 저번 달에 200명 넘었었어 구독권. 아 우리 또 윤시호가 신용재 팬이라고. 나도 신용재 최근에 그 킬링벌스 올라온 거 봤어 나도. 제가 신용재 팬이라서 아쉽네요 히. 그 신용재가 예전만큼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약간 나도 의아하긴 해. 그 노래 뭐였지? 최근에 나왔던 신곡 이름이? 첫 줄이야? 가장 최근에 나온 건 4개. 첫 줄, 첫 줄. 첫 줄은 잘 안 됐잖아. 첫 줄 홍보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 맞아. 성지합 창단 잘 됐어요. 아, 성지합 창단 첫 줄은 잘 됐어? 네, 저희서 32만 정도 찍혔습니다. 그럼 좋지.
아이고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 나이다 너무 고맙고 정은이 형 파이 성적천단 복귀하고 나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잘 된 게 마크 2 그걸 걸? 그 복귀가 그 찰나가 영원히 오늘도 찰나가 영원히 될 때 어. 담당의 풍설개요 파이팅 아니죠 빅뱅이죠 아 빅뱅이 더 네. 앞질렀어? 네. 어, 빅뱅 임재범 형님 신곡 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전드 가수들이 앨범을 냈을 때 음원 파워가 생각보다 안 좋아 나얼도 망했고 박효신도 망했고 백지영도 망했고 음원 시장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발라드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나마 MC 더 맥스 김범수도 망했고 어. 아 100개 나이다 아 나이다 감사합니다 허각이랑 신용제 그지 김나박이 중에 그래도 음원 파워 제일 높은 게 박효신이랑 이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효신도 아마 앨범 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 어. 아 200개 우리 춘님 차차 이 김호지 고맙다 형 어제 인 김호지 해줘 김나박이 중에서 음원 파워 제일 떨어지는 사람은 누군가요? 김범수지 김나박이 중에 음원 파워 제일 떨어진 사람은 김범수지 대한민국 역대 명반 10순인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나얼이고 어. 아, 그러니까 음원 파워 알아주는 거는 나얼이었지 예전에 나얼이었지 브라운 아이즈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어. 이수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줄 세우기가 이게 뭐냐면은 음원 시장이 예전에는 정규 앨범 만들었어 CD 하나에다가 곡을 막 7개 내지는 뭐 10개까지 많게는 막 16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규 앨범을 만들어 근데 그 정규 앨범 하나가 나오는 그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노력들이 그 앨범 하나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규 앨범은 이 어떤 음악 장르를 막론하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어 팬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이게 소비가 예전에는 더디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음원 시장이 좀 바뀌었지 인터넷도 많이 보급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CD로 안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싱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디지털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앨범이라는 게 뻗다 고맙다 어. 그래서 예전엔 그러니까 지금은 정규 앨범 정말 나오기 힘들지 뻗다 그러니까 정규 앨범이 나오려면은 뻗다 디지털 싱글이 몇 장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게 많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정규 앨범이 되는 것 뻗다 그렇게 되는 거지 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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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비해서 음원이 소비되는 그 시간이 뻗다 엄청 빨라졌어 100개 고맙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눈 먹는 게 짧아져서 요즘이 아니라 오늘만 그런 거야 뽀따 음 장문 죄송요 님들 카페
나이젤 아니야. 형은 아예 앨범 생각은 접은겨? 앨범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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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도 눈 모으면서 해. 그래 고맙다.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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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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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줘서 고맙데이. 고마우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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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해주는 포토 잘 들었습니다. 키우 키우 키우.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만해 그만해 아유 그만해요. 아 그만 좀 해. 이런 비행신 랄프야? 한 내 눈에 세 명 거슬리거든? 네. 알아서 찾아갖고 블랙해라.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뽀또 또 할 줄 알아. 뽀또만 2천 개 더 해줄게. 딱 3명 정도였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케이. 컨텐츠 합시다. 드든 쟤는 왜. 얘도 미친놈이야, 랄프야. 이런 새끼들 블랙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애들 못 오게. 형한테 관심이 많으신 거네.
광기야 광기. 두세 번만 한 줄 알고. 어. 존나 많이 했어 쟤. 사람 건데 강태만 드릴게요. 네. 형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하는 표현은. 내 채팅 좀 읽어줘. 약간 그런. 내 채팅 좀 제발 읽어줘. 내 채팅 읽어줘. 비용신 새끼. 읽었어 새끼야. 읽히고 싶으면 10개 쏴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네. 자, 알림 보내고 술 시작합시다. 인생 최대 성취감.